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부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다양한 전자부품을 공부해 왔는데요. 이런 전자부품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부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이런 전자부품을 활용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아두이노를 우리 전자부품과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두이노를 브레드보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학습할 전자부품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전자부품이 아주 가득 차 있죠. 전자부품은 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전자부품들은 전기의 특성을 제어하는 그런 재미난 그런 부품들이 있는데요. 이 전자부품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전자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 트랜지스터, 인덕터, 진동자, 전원장치 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전자부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전기라고 하는 걸 쓴다는 거죠. 전기를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게 된 그 장소는 바로 비 오는 날 하늘에서 내리치는 벼락이었죠. 이 벼락은 대표적인 전자기 현상이죠. 그래서 이 전자기 현상을 통해서 그 대기 중에 있는 강한 전기 그 특성이 지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열과 빛과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적인 특성을 봤는데 최근 몇백 년 이전에 그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동안 인류들은 이런 전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전기는 열이 나고 소리가 나고 빛이 나고 뭐 그런 거다. 뭐 하늘이 노여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그 수백 년 사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인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런 전기에 대해서 기존에 모르던 새로운 속성에 대해서 알아내게 됐습니다.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 단순하게 빛이나 열만 내는 게 아니고 이 전자부품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V는 IR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공식 있죠. 이 전자부품을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있는데 이러한 공식을 찾아내고 이거를 이용한 소재를 찾고 이거를 응용하는 방법을 하면서 인류는 최근에 이런 전기전자에 관련된 수많은 기술적인 혁신을 일궈내게 됩니다. 이런 전자부품의 종류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자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스위치인데요. 스위치는 아주 기본적인 전자부품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온오프 형태로 해서 전기를 이었다 끊었다는 뭐 단순한 기능을 갖고 있죠. 우리 앞에서 많이 공부했는데 이런 버튼식 스위치도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 누르면 전기가 통하고 누르지 않으면 전기가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버튼도 있습니다. 이 버튼은 한번 누르면 전기가 통하게 되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토글 형태의 그런 버튼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가장 기본적인 전자부품이면서 그 전기를 이었다 끊었다 하는 가장 단순한 작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스위치의 종류는 지금 보신 것처럼 뭐 버튼이라든지 그 다음에 키패드, 그 다음에 서머스탯, 그 다음에 서킷브레이크 같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스탯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가 통하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렇게 전기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그 안쪽하고 바깥쪽에 금속을 다른 걸 붙여가지고 전기를 차단하는 차단 전원 차단 장치에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죠. 이런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자부품 중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다양한 저항을 앞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었죠.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 에너지가 통과되는 거를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미 많은 저항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저항을 이용하면은 좀더 재미난 속성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보시는 이러한 그 CDS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빛을 감지하는 조도 센서입니다. 이런 조도 센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쓰는 수많은 센서들이 대부분 이런 저항 값의 변화를 읽어서 그 아날로그의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기라고 하는 게 사실 센서류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CDS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광전화가 이렇게 부딪히는 양에 따라서 이 선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흐르는 전기의 저항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달라지는 저항값을 측정해서 조도값을 역으로 환산하는 그런 기법이 바로 이러한 조도 센서의 기본 원리죠. 마찬가지로 온도 센서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온도 센서도 온도에 따라서 실제 저항값이 바뀌는 것을 이용해서 그 현재 몇 도의 온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온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속마다 그 전기가 흐르는 저항값이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용하면 온도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외에도 습도라든지 또는 그 미각이나 후각 센서, 이런 종류의 다양한 센서들이 이런 전기적 에너지의 그 흐름, 그런 거를 감지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기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를 이용한 수많은 센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의 흐름의 변화를 감지해서 어떤 걸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축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축전기입니다. 그래서 캐패서티라고 부르죠. 이 캐패서티 같은 경우에는 금속판하고 그 다음에 그 전해에 가고 같이 이렇게 둘둘 말아 놓은 거예요. 종이에 감싸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전기를 저장시켜 놓는, 그래서 일종의 그 영어로 배터리라고 부르죠. 일종의 배터리. 그리고 이런 장치는 캐패서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전기를 일시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캐패서티 말고도 뭐 축전기라고 해서 전기를 좀더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대용량의 전기를 축적하는 전지가 있습니다. 이런 축전기.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그 화학전지, 이런 화학전지도 역시 일종의 전기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를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축전기를 이용해서 어떤 처리를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인덕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 자기력의 변화를 이용해서 어떤 전기적인 특성을 알아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코일이죠. 이런 코일에서 이 코일을 감아놓고 어떤 전기를 흐르게 되면 전기 흐르는 주위에, 코일 주위에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기력선을 이용하면은 아주 재미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런 인덕터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여기 보시는 모터입니다. 이 전기 모터, 간단한 전기 모터죠. 이 전기 모터는 사실 안에를 뜯어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여기 뜯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전선이 그냥 감겨져 있는 거죠. 전선이 감겨져 있고, 이 감겨져 있는 전선 사이에 이 안쪽에 보시면 이 자석이 들어있죠. 자석과 이 감겨져 있는 전선 사이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여기에 또 자기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자석과 실제 전기에서 발생한 자기력이 결합이 돼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런 선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인덕터 관련된 전기 부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어떤 역할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코일이라든지 변압기, 전기 모터, 스피커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부품들에 다 사용되죠. 우리 소리를 내는 스피커도 잘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보면은 안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죠. 그리고 감겨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자석입니다. 이 뒤에 자석이 붙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가 전기 모터하고 똑같이 생겼죠. 코일이 감겨져 있고 안에 자석이 이렇게 들어 있고. 그런데 얘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고요. 얘는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음성으로 바꾸게 되는 것은 원리가 간단한데요. 이 전기판이 여기 전기를 흘려보내게 되면 이 자기력선의 변화로 인해서 이 앞에 있는 막을 미세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미세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실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 여기에서는 음성 에너지로 변경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전기 부품들은 이러한 전자 부품들은 그 코일이나 전기의 특성을 좀 변환시켜서 많은 작업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압전 효과라고 해서 전기를 흐르면은 이렇게 압력이 관련되는 어떤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압전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여기 보시는 피에조 부조입니다. 이 피에조 부조에서는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은 안에 있는 진동판이 막 떨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떨리는 역할을 이용해서 뭐 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하는 게 피에조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 발진기 또는 크리스털 진동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 크리스털 진동기는 우리 그 아두이노나 이런 보드에 보면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는 판이 있는데, 요 안에 수정이라고 하는 우리 그 수정이란 돌이 있거든요. 그 돌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돌에다가 전기를 인가하게 되면 얘가 아주 정확한 주기마다 이렇게 패턴으로 반복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수정을 넣고, 그 수정이 이제 크리스털이죠. 크리스털을 넣고 전기를 통해주면 특정 패턴을 계속 주기적으로, 정확한 주기로 반복시킬 수가 있어서 이런 어떤 회로 같은 걸 구성해서 전기 신호를 줄때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동자죠. 그래서 피에조 부조나 크리스털 진동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줄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데, 전원 공급 장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앞에서 공부했던 축전지도 일종의 전원 공급 장치를 쓸수 있지만, 축전지는 대부분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전기를 가둬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전원 장치라고 하는 건그 아주 많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화학전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런 배터리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배터리, 9볼트짜리 배터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AA 사이즈의 그 1.5볼트짜리 배터리도 있고요. 이런 9볼트짜리 배터리는 사실 안에가 배터리가 여러 개 이렇게 적층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개 전기가 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재미난 걸알수 있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전지 하나는 기본적으로 1.5볼트죠. 우리가 처음 사게 되면. 근데 이 전지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 전지가 1.5볼트에서 3볼트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지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그냥 1.5볼트가 되죠. 그래서 전기에는 이런 전지를 사용할 때는 직렬이라고 하는 개념과 병렬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전지가 이제 12볼트를 공급하죠.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 12볼트를 공급하는데, 이런 12볼트를 공급하는 전지를 하나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2볼트짜리 건전지 6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12볼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해서 전압을 공급할 수 있는 전지를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전원 공급 장치는 화학 전지나 충전지처럼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그 소용량으로 저장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그 발전기처럼 실제 전기를 계속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거는 여기 모터를 보면 아시는데요. 이 모터를 거꾸로 이용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터에다 넣고 자석과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다 전기를 인가하면 얘가 돌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 모터에다가 이렇게 꼭 똑같이 꽂아놓고 이 반대쪽에 이쪽을 힘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쪽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발전기의 기본 원리죠.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전동기를 움직이는 거를 거꾸로 회로를 구성해주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터를 갖다가 실제 수력발전소 같은 데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이 앞에 이걸 돌려주는 거죠. 이걸 돌려주면서 여기서 전기를 뽑아내고 이거를 다양한 코일이나 정류장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쓸수 있는 전기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기 에너지의 변화를 이용해서 전력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력 장치의 변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마지막 전자 부품은 지금 보시는 이런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는 그 전기가 통하거나 또는 통하지 않거나 이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기의 회로를 제어해주는 그러한 특정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금속들을 쓰고 있죠. 게르마늄이라든지 실리콘 같은 그런 금속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이용해서 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수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는 이런 반도체 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런 다이오드도 일종의 그 반도체죠. 그리고 이런 LED에 들어가는 이 부분 회로도 사실은 일종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품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죠. 전기를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어서 그 극성들을 연결해주면 아마 전기가 들어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막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여기다 연결해주게 되면 이 불빛이 좀더 약해지겠죠. 이 저항은 아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큰걸 연결해주면 불빛이 매우 약해질 거고 상대적으로 저항이 낮은 걸 연결해주면 불빛이 밝아지겠죠. 이 캐패시터는 일종의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캐패시터의 극을 그 배터리의 극하고 연결시켜줘서 전기를 충전한 다음에 이 충전된 캐패시티를 이렇게 LED하고 결합을 시켜주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LED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패시티 안에 전기가 충전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가 역으로 흐르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터는 그 코일을 감아가지고 자기력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회전운동, 또 반대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런 반도체들은 전기의 흐름과 흐르지 않는 거를 조건에 따라서 제어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자부품을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레귤레이터, 조도 센서, 터치 센서를 이용해서 실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요 실험하기 위한 레귤레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귤레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의 일종이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반도체의 일종인데 다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할 레귤레이터는 이 안에 7850이라고 하는 번호가 새겨져 있는 레귤레이터인데요. 이 레귤레이터는 외부 전압을 5V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5V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두이노 보드에 이게 들어있죠. 아두이노의 내부 회로에 5V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레귤레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레귤레이터는 첫 번째, 이 앞에서 보시는 첫 번째 다리가 외부 전원을 인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두 번째 다리가 외부 전원에 음극을 인가하는 그라운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리가 아웃풋인데 이 외부에서 들어온 전기를 5V로 이렇게 평화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기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V짜리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의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전압을 측정한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이 배터리가 몇 볼트를 출력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9.16 정도 나오고 있죠. 새 제품이네요. 이 9.9V짜리 건전지를 이용해서 외부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다리에다가 이렇게 전압을 인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그라운드, 음극을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반도체 안에서 나오는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측정한 값을 다시 한번 계측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측기로 확인을 해보면 그 건전지가 공급하는 9V 전원이 5V로 낮춰졌죠. 그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 전압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낮춰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9850 같은 경우 제품은 5V로 이제 전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다른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조도 센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항값의 변화를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조도 센서의 저항값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요. 이 값을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에 저항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앞에 빛이 나와서 이렇게 저항값 생기는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가려 보겠습니다. 손으로 가리게 되면 값이 변하는 게 확인되시나요? 이 값의 변화를 이용해서 현재 조도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값을 변화를 유도하면 이 안에 흐르는
저항의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의 값을 변경해서 이렇게 조도 센서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터치 센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흐르는 저항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해 놓은 다음에 이 안에 터치 값을 눌러주면 이 부분의 값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의 변화를 이용해서 센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터치 센서는 일반적으로 위에 뭐 어떤 물건이 올려졌을 때이 값이 변화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죠. 그래서 이런 터치 센서도 역시 저항 값의 변경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값을 이용할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자부품 활용 및 구입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부품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전자부품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아두이노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두이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이 화면은 그 미국의 스파크펀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아두이노,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아두이노 그 부품들 이렇게 사진 찍은 건데요. 실제 여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은 우리가 쓰는 아두이노 보드에 사용되는 부품들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캐패시티, 그 다음에 헤더, 그 다음에 진동자로 불리는 크리스털, 그 다음에 저항,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해서 그 아두이노의 우노에 사용되는 그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레귤레이터는 방금 전에 확인했었죠. 외부 전원을 5V를 평화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 그리고 LED 버튼, 그리고 9V짜리 외부 전원을 연결해주면 이러한 아두이노 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두이노 보드는 이렇게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면 우리가 보는 LED 깜빡거리는 그런 기본적인 회로 구성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ED가 깜빡거리는데, 이런 아두이노는 사실 이런 USB 시리얼 커넥트를 이용해서 회로를 연결해주면 이 아두이노 보드하고 똑같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동일한 아두이노 회로죠. 그래서 이러한 전자부품을 이용하면은 아두이노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부품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이 전자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몇 군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이커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먼저 국외 사이트를 좀몇개 설명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국외 사이트는 여기 보시는 아다프루트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아다프루트에 가면은 여러 가지 아두이노나 메이커에 관련된 수많은 부품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파크펀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그 전자부품 유통 사이트인 디지키, 그 다음에 엘레멘트 그 14라는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메이크쉐드라는 부분도 그 사이트도 전자부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몰에서도 역시 전자부품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중국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전자부품을 대량으로 싸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다프루트, 그 다음에 스파크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마우저, 디지키, 뭐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다양한 전자부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매하는 전자부품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송이라든지 환율 문제, 그 다음에 실제 부품에 대한 어떤 AS에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소규모로 구매할 때는 국내 사이트에서 많이 사게 되죠. 그래서 국내 사이트 중에 유명한 데는 디바이스마트, IC뱅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부품 구매 사이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직접 접속하셔서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매 사이트들이 있다는 걸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의 기본 속성을 좀 알아봤죠.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부품은 전부 전기의 기본 속성을 이용한 겁니다. 전기가 통하게 할 건지 끊을 건지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만들고요. 전기를 일시 저장하는 그런 충전기를 만들었고, 이 담아놓은 전기를 가지고 뭐 증폭할 건지 낮출 건지 이런 걸 하기 위한 반도체. 그 다음에 이런 전자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다이오드. 뭐 전기를 평화화시키는 레귤레이터, 그 다음에 각종 저항값의 변화를 이용해서 어떤 주위의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아날로그 센서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좀 확인했습니다. 이런 전자부품을 이용하면은 그 아주 다양한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각종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를 연결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는데, 이런 아두이노에서는 기본적으로 핀을 연결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었죠. 근데 이런 전자부품을 이용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지 않고도 아두이노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필요한데요. 그 전자부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위키피디아에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키피디아 접속하면은 아주 다양한 전자부품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전자부품의 그 회로도에서 어떻게 회로로 그 기호로 표현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더 깊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아두이노 또는 피지컬 컴퓨팅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의 특성, 그 다음에 전자부품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런 전기나 전자부품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공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메이커로서 이런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간단한 회로를 구상할 때에는 깊숙이 이런 내용을 알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급적 그 오버뷰 형태로 가볍게 이렇게 전기와 전자부품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